사진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진이 발명된 지는 2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사진의 발명을 위해 필요했던 기본적인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암상자를 만들어 작은 구멍을 뚫고 반대편에 비치는 빛을 이용해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암상자의 원리를 이용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도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사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암상자에 들어온 빛이 일정한 면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카메라가 이미지를 기록하는 원리는 작은 구멍이나 렌즈를 통해 일정한 면에 빛을 선명하게 맺히도록 하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카메라의 역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러 분야의 기술을 집약해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과 형태도 시대에 발맞춰 다양하게 변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카메라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초창기 카메라는 유리를 이용하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겁고 지금 것과 비교해 살짝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카메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작아지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카메라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 원판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표면에 감광유제를 발라 셔터를 누를 때 빛에 노출시켜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유리보다 가볍고 휴대가 편한 투명 셀룰로이드가 개발되면서 이후 35mm 필름으로 규격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급속도로 작아지는 것은 광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카메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다 작고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를 계속 기대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모양의 카메라 외에도 군사용과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카메라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그 형태나 크기를 더욱 작게도 만들었던 것이죠.